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도 이제 무당이시잖아요. 네. 무당과 무당이 결혼하면은 참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흔히들 무당과 무당끼리 결혼하면 티격들 많이 나. 부부는 뭐라 그래? 무당 세계에서는 티격. 네. 부부 사이에서는 많이 싸우지. 그렇죠. 왜냐면 무당들이 신명을 몸에 지니고 사니까 네. 되게 자기 주장들이 강하고 색깔들이 네. 되게 커요. 그래서 나도 뭐 남다르지 않은 그런 사례인데 네. 내가 또 이제 막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아들 하나가 있는데 12살 먹었어. 네. 이제 30대 이제 초반이야. 무당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당으로서 신당의 점사를 제대로 손님을 상담하거나 이러지를 않더라고.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남편이 죽었다. 왜 죽었냐면 이 무당하고 이제 살면서 남편이 좀 많이 아픈 거야. 무당을 가야 되니까 마누라가 먼저 신을 받았겠지. 제자 생활을 꽉 차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못 차고 나간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망제 천도하러 간 거야. 네. 진옥이 하러 갔는데 법당에서 자살을 한 거야. 근데 참 희한해. 그날 럭을 실어봤을 거 아니야 이 무당이. 그 망제가 너무 편해 보이는 거야. 죽은 게 너무 잘한 거라고 표현하게. 응. 네. 남편이 많이 아팠어. 살아 생전에.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 병명이 병원에서 안 나오니까 이 남편이 시어머니랑 어디 가서 신을 받은 거야. 마누라가 무당인데. 어? 신명 제자는 남편이 박수든 여자가 무당이든 누구 하나가 제대로 잘해야 돼. 옆에서 서포터로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무당이 먼저 됐는데도 거기에 동조를 못하고 자기가 또 다른 데 가서 남의 말에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신명이 내 마누라가 무당이지만 거기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한 마음 돼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제 신에서 거둔 것 같아. 이 완신은 그 집에 일을 갔는데 넋을 실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 망자가. 왜? 이 여자를 살아생전에 마누라를 무당을 너무 사랑했던 거야. 죽은 혼신이라도 넋이라도. 근데 돌을 닦고 들어와서 마누라한테 옆에 늘 따라다니려고 그러지 않았나. 정말 그 기자가 힘을 내서 애기 데리고 이제 살아가려면 참 힘들겠지만 정말 할아버지 성불은 아주 기적 같은 거니까 힘을 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정말 좀 슬픈 사연을 얼마 전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참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무당으로서.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